정용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후 56년이 지난 1992년 바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써놓았던 글이 있어 오늘은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2년 8월 9일 일요일 저녁 제25회 바셀로나 올림픽의 마지막 날에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남자 마라톤 경기가 펼쳐지는 것을 NBC TV가 독점 중계하였습니다. 화면에는 황영주 선수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뛰고 있는 김원기 선수,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은 일본의 고이치 모리시타 선수, 이렇게 세 명의 동양 선수가 한 덩어리로 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저 선수가 한국의 황영주 선수입니다. 그는 이제 22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강원도 어느 빈곤한 어촌에서 어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해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바닷속 깊숙이 잠수하여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기에 아마도 황 선수의 폐기능이 어머니를 닮아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중계 아나운서는 낭낭한 목소리로 황 선수를 소개하였습니다. 26마일의 전 코스 중에서 10마일에서 20마일 사이를 이 세 명의 동양 선수가 뛰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나로서는 참으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중계 아나운서는 내 감정을 알기라도 하는 듯 56년 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인이면서도 키떼이 손이란 일본 이름으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 손 선수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인의 가슴에 맺혔던 그 아픔을 56년이 지난 바로 오늘 빈곤한 어촌 출신의 저 황 선수가 확 풀어주는 순간이 될 것인지 아닌지라며 낭낭하고 우렁찬 목소리에 내 온몸엔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척이 될까 말까 한 자그마한 키에 왜소해 보이리만큼 마른 체구의 황 선수는 미끈한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겉보기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20마일을 지나면서부터 김원기 선수는 제 몫을 다한 양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선두에는 오직 황 선수와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외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약 1마일 반 정도를 한국과 일본의 선수가 나란히 뛰다가 갑자기 모리시타 선수가 속력을 내면서 황 선수를 제치고 최선두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계 아나운서는 만약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가 이기면 손기정공의 56년 전의 아픔을 누가 씻어줄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21마일에서 23마일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은 3마일이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3마일은 완경사의 언덕이고 내리막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2시간 7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황 선수의 발놀림이 갑자기 빨라지더니 일본 선수를 앞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7만 관중이 기다리는 몽주익 메인 스타디움에 황 선수가 들어서는 그 순간 우레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중들을 향해 계속 키스를 날려보내는 황 선수를 이 스테디움 어디에선가 지켜보는 손기정 팔순 노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이라 상상하며 난 대한민국 만세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파 이 글을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